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9도 등 13도에서 1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늦게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26도에서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치면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전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취소율이 높다는 이유로 요금을 받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뇌병변 1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장미경 씨. 세 자녀의 통학 등을 위해 매일 두 차례 장애인 콜택시를 무료로 이용합니다. 기초수급자이자 장애인은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가 2년 전 도입된 덕입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전주시가 1,500원의 기본 요금은 받기로 하면서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포기할 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9만 원이에요. 솔직히 9만 원은 저희 한달 생활비예요. 그거 내거 타겠어요? 안 타요. 그러면 집에만 있으란 말이에요. 전주시는 예약 취소율이 14%인 장애인 콜택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본 요금은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율이 좀 많다고 보니까 그 이용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해가지고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 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 장애인은 660명가량입니다. 이들의 혜택을 없애 예약 취소를 줄이겠다는 방식의 비판도 나옵니다. 그 취소율이 높은 사람, 소수의 사람 때문에 전체 수급자의 이용자가 징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이다라는 게 문제이고요. 전주시는 논란이 일자 장애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예방 대책이 시급합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잇장처럼 부서진 차량 한 대가 인도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전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달리던 두 차량이 충돌하면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입니다.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전멸 신호로 바뀌는 저녁에는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는 차량이 많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아니 나지 여기 한거 많이 나지 2년이 안 돼서 끝나요. 아 조금만 늦으면은 저 파랑불 수락 저 파랑불 수락해서 못 가잖아. 그런 게 그놈 막 줄기이 막 달린 게. 사고 흔적들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부서진 유리부터 펜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동차 부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농촌마을 도로지만 농공단지로 연결되는 길이어서 대형 차량의 통행도 잦습니다. 저도 위험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또 농공단지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있는데 차량이 많이 왕래를 하거든요. 사고 좀덜 나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이제 도로교통 대수요 조사할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가지고 내년에 이제 선정이 된다면 내후년도에 사업을 이제 좀 추진할 수 있게. 원형 교차로로 도로 구조를 개선하거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줄면서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전북의 경우 내년 선발 인원은 52명으로 올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초등교원 임용절벽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초등교원 수급정책 실패의 원인을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 김혜림 교사는 지난해 9월 정식 임용됐습니다.
지난해 초에 시험에 합격했지만 곧바로 임용되지 못하고 6개월을 기간제 교사를 하며 대기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4년 동안 공부해 왔었는데 이렇게 이제 빈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걸 할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이들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로 좀 경험을 쌓아보자. 김 교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입니다. 김 교사와 함께 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사 87명은 2년 가까이 대기 중입니다. 올해 합격한 인원까지 더하면 미발령 상태인 전북의 예비교사는 233명이나 됩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정원 수급상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초등교사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여기에 정년이나 명예퇴직자 수가 예상보다 적어 신규 교원을 임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전 정부는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교원 적체 현상이 심각해졌고 최근 교육부가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초등교사 선발 인원을 2,200여 명 줄였고 전북은 52명만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152명에 비해 3분의 1, 3년 전 312명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줄인 것입니다. 교대생들은 임용 절벽의 본질이 수급 정책 실패에 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절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사를 줄여야 된다면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줄이거나 교사가 더 필요하다면 계획적으로 늘려야지 매년 이렇게 1,000명, 2,000명씩 교원 수가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사 정원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없을 경우 현재와 같은 초등교사 임용 절벽 사태는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급격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의 축소는 교대 졸업생들에겐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내년 교대 졸업생의 6분의 1만이 초등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전북교육청은 임용 절벽 해소를 위한 교사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교원 수급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든 만큼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은 학급 수에 맞게 교사를 배치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15.1명인데 현재 우리나라는 16.9명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가 됩니다. 이명 박근혜 정권 동안에 교사 수를 비정규직으로 오히려 돌려서 교육의 질을 떨어뜨렸는데 지금부터는 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을 해서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교육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은 교과 전담 교사제 확대와 학습 부진화를 위한 별도 교사 정원 등 800여 명의 교사 증원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1, 2학년에 교과 전담 교사 배치 문제하고 그리고 학습 분진화를 지도하기 위한 담당 선생님을 교육부에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또 현재 3년인 임용 대기자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늘려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평교사 안식 연제와 장기적인 초등교사 수급 현황을 고려한 교대 신입생 선발 인원 조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이른바 꿀벌잡이로 불리는 등 검은 말벌 피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요. 양봉 농가들이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벌통 덮개를 열자 새까만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미 벌통 하나를 싹쓸이한 등검은 말벌이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리며 숨어있던 겁니다. 벌통 앞에서는 꿀벌을 낚아채는 사냥이 잇따릅니다. 잠자리채로 아무리 잡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1,500마리, 2,000마리가 와요. 가들이 하루에 한 20마리 정도 물어간다고 계산을 해봐요. 도저히 꿀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또 다른 양봉농가도 마찬가지.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벌통 하나가 사라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3년 전부터 막
말도 못 하고 오는 거예요. 하루에 내가 잡는 양이 700에서 500에서 한 700마리 잡는데 어쨌든 1000마리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불과 2시간 만에 잡은 등검은 말벌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뒤 이처럼 갈수록 세력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주를 제외한 전북의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데 오는 11월까지 출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년 전 환경부가 위해 외래종으로 지정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양봉을 포기하겠다는 농가가 이렇게 이제 속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든 대책을 조금 마련해 줬으면. 월동 준비를 하고 있는 양봉 농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올해도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혁신도시 지사울공원에 헤엄치는 보석으로 불리는 비단잉어 연못이 조성됐습니다. 임실군이 기존 관광시설에 다양한 관광자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소식 오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 옷을 입은 듯 화려한 빛깔의 잉어들이 한가로이 논입니다. 혁신도시에 있는 지사울공원 연못에 비단잉어 170여 마리가 방류됐습니다. 완주군은 물고기 밥주기 체험장과 분수도 설치해 이곳을 생태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향제와 함께 남원의 대표 문화축제인 흥부제가 다음 달 27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올해로 25번째를 맞는 이번 흥부제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예술총감독 출신인 원일 감독이 연출을 맡습니다. 가족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두 같이 오셔서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실군이 일본의 대표적인 장미원을 벤치마킹하는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치즈 테마파크에 70억 원을 들여 장미원을 조성하고 오수의견 관광지에 반려동물 테마공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약을 맺고 백제와 함께 걷는 슬로우 투어 여행 상품을 운영합니다. S트레인 열차와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를 연계하면 미륵사지와 왕국리 유적 등의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휴일에 운행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는다는 전주방송 보도와 관련해 전라북도가 시군의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9일에 시군 담당자를 한 데 모아 콜택시 개선 대책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위탁으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보고 콜택시 운영 체제를 직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한지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8명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전북도민 186만 4천여 명 가운데 80.1%인 149만 4천여 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 국민의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해서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 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기간제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상 교사는 공개 경쟁으로 채용하게 돼 있고 교사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일자리인 점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의 기간제 교원은 모두 1,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8월 중 소비자 심리지수가 7월보다 1포인트 오른 114.7을 기록해 지난해 12월에 93.3 이후 8개월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지수도 향후 경기 전망만 1포인트 하락했을 뿐 현재 생활 형편과 소비 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추가 상승해 소비자 심리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 지역에 임대료가 시세 80% 이하인 사회주택이 시범적으로 공급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세 채를 이미 빌리거나 사들여 고치고 임대주택을 운영할 협동조합 두 곳도 선정했습니다.
올해 사회주택 공급 규모는 모두 16가구로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우선 임대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익산시 왕국면에 있는 53살 임모 씨의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돼지 300여 마리와 돈사 한동 300제곱미터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억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이티비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